start again. Let's 자, 안녕하세요. 뚱PD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No Pain, No Gain입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자, 인생이나 게임이나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인생에서도 솔직히 많이 힘든데 게임에서도 많이 힘들죠. 왜 그럴까요? 인생에서도 분명히 축회가 있어요. 뭐 하나 노력한 것도 없는데 정말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말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도 승승장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게임에서도 정말 인던에 주구장창 100번이나 갔는데 장비 하나를 못 먹은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인던에 한번 띡 한번 아예 나 가기 싫은데 그냥 한번 따라갔다가 장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운이 따라야 되고 운이 안 따른다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주제 밑에 뭐라고 그러죠? No pain, no idea. 자, 우리 여러분들 페인이란 소리 솔직히 게임하다 보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페인이란 소리 제일 많이 듣는 게임의 종류는 MMORPG. 참 애매모호한 게임이기 때문에 페인이란 소리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 우리 여러분들 항상 게임을 즐길 때 어때요? 그냥 일반 게임 즐길 때나 그냥 그렇게 몰입하진 않아. 그냥 잠깐. 아, 그리고 잠깐 몰입할 수도 있어요. 잠깐 뭐 한 30분 정도 몰입하다가 그냥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MMORPG 게임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거의 1시간, 3시간 인던을 돌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라봤어. 아, 저 새끼 게임 페인이네. 아, 쟁이 게임만 해. 무슨 막 욕하잖아. 그잖아. 막 약올리 와우 페인 새끼 막 그러잖아. 아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는 거죠. 인생이 솔직히 우리가 뭐 두 번 사나요, 세 번 사나요, 네 번 사나요, 다섯 번 사나요. 그렇죠.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한 번인데 조금 약간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뭘 얘기하고 싶냐면 아이온에서라도 솔직히 인생은 솔직히 그러한 사람도 있고 이러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과 어떻게 보면 게임은 어떻게 맞물려 있다고도 바라볼 수 있지만 그래도 게임 속에서는 조금 더 활기차게 즐기셨으면 좋겠어. 나는 밖에서도 잘 즐기는데 게임에서만은 못 즐겨. 아니면 나는 밖에서는 잘 못 즐기는데 게임에서는 잘 즐겨. 그냥 게임에서는 모두가 다 즐겼으면 좋겠어요. 게임은 어떻게 해? 가상 공간이잖아.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서 커뮤니티 하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즐기면서 내가 솔직히 노력은 했는데 뭐 그 성과는 없더라도 그냥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진짜 아유 나 이거 안 나왔네 나 이거 또 갈 거야 그런 생각 하지 말고요. 그냥 지금 주어진 이 시간만큼은 그냥 재미나게 좀 즐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그 제가 요즘에 플레이를 하면서 많은 유저들과 이렇게 얘기하고 소통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아유 막 한숨 소리를 내는 거야 이 채팅으로. 나도 그냥 어유 장난식으로 난 내고 있지만 아 장비 못 먹었다고 막 서운해하고 막 그러더라고. 솔직히 나도 장비 먹고 싶어. 근데 그냥 익숙해져 있어. 나는 솔직히 항상 얘기하잖아요. 장비 이때까지 먹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나는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뭐 장비를 자주 잘 먹나 봐요. 그래갖고 이게 안 나오면 막 서운한가 봐. 저는 장비 다 돈 주고 샀어요. 키나 주고 다 샀고 또 은퇴가 맞아서 뭐 정령을 해서 돈 그걸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채집을 통해서 키나를 벌어서 또 했고 그리고 또 은퇴가 맞으면 뭐 검도 먹겠죠. 근데 검은 업그레이드 안 할 겁니다. 뽀각해서 그냥 이거 15강 올리고 10강까지만 올릴 거예요. 10강 올리고 대박 퀘스트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이거의 끝판왕은 뭐가 있을까요? 대바늄 퀘스트예요. 근데 대바늄 퀘스트는 꼭 얻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때까지 게임이나 인생을 살면서 솔직히 뭔가 얻기 위해서 노력은 했으나 솔직히 잘 안 될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대바늄 퀘스트 자체가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진짜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대바늄 퀘스트 추천해 드립니다. 그냥 해보세요. 어떤 말인지 나는 네가 말하는 게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딱 하고 나면 그 있잖아요. 와 정말 희열을 느껴요. 그냥 그 있잖아. 솔직히 뭐 아이템 뭐 여기서 지나가다가 아이템 먹는 거랑 느낌이 틀려요. 진짜 한번 대바늄 퀘스트를 진행해 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영상을 통해서 뭐 안포나 뭐 견적지 뭐 이런 공략법을 좀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여러분도 보고 참고하시고요. 절대 뭐라고요? 오늘 이 순간부터는 게임을 즐겨주세요. 승질 내지도 말고 그냥 뭐라 그러면 신고해버리세요. 신고하고 그냥 즐겨주세요. 오케이? 다 오늘부터 즐기는 거야. 약속했어. 자 오늘 영상 끝나고 나서 요 바로 밑에다가 댓글 남겨주세요. 아유 나도 같이 즐길 거야. 동참한다 그러면 나도 즐길 수 있어. 그러면서 밑에다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끝나는 영상 끝에 스타벅스 쿠폰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영상 딱 정지시켜놓고 쿠폰 딱 태그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딱 한 명밖에 못 드린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뚱피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It's not a game, it's a rage game.